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을 정면으로 이렇게 끌고 나올 때에 우리의 중심인 코어가 있잖아요. 코어는 폭발적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. 힘과 일정하게 내가 라켓을 앞으로 임팩트까지 끌고 나오게끔 하는 스윙 궤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코어가 중요하거든요. 이 끌고 나올 때는 이 골반 여기에 있는 코어를 먼저 당겨야 돼요. 뒤로 당겨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의 힘으로 스윙을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라켓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휘둘 수 있는 것이죠. 코어를 이용해가지고 라켓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준비 운동이나 근력 트레이닝 할때 사용하는 세라밴드라는 탄성 있는 이 줄이 있습니다. 이걸 가지고 펜스에다가 이렇게 허리 높이의 길이를 이렇게 잡고는 양손 백인드 할때 스탠스를 취하고 백스윙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회전이 된 상황에서 이 코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나오는 힘과 이 스윙 궤도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거기 잡고는 골반 회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. 이 연습을. 밴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작이 기억화되는 이 동작이 바로 양손 백핸드의 동작과 연계되려면 항상 라켓을 이렇게 같이 잡고 앞에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그러면 골반 회전이 되면서 라켓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. 천천히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볼을 던지고 놓고 양손 백핸드를 그대로 해보시면요. 신기하게도 볼에 힘이 전달되는 순서대로 골반이 회전되면서 임팩트 되는 순간 힘이 제대로 전달됩니다.